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난동 사건이 있어가지고 승객을 덕테이프라고 하잖아요. 그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동동동동 동여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피디님 들어보셨어요? 그렇죠, 들어봤죠. 이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. 승무원을 약간 성추행을 한 거예요. 사람들이 막 제지하려고 하는데 제지가 너무 안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남자 승무원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앉혀놓고 그 박스 테이프, 여기선 덕 테이프라고 하는데 그걸로 입이랑 손이랑 이렇게 의자에다 묶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어떻게 저러다가 승무원들 나중에 뭐 고소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댓글 보니까 너무 잘했다. 저런 인간한테는 저런 방법밖에 안 통한다. 그리고 그 밑에 또 덕글 중에 재밌었던 게 다음 주에 우리 딸 뉴욕 가는데 가방에 덕테이프 하나 꼭 챙겨줘야 되겠네요. 뭐 이런 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.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. 뭐 마스크를 쓴다 안 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 승무원들 힘들죠. 힘드신 직업이고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인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던 비행기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막 난동을 부린 사건들도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뭐 담배 피지 말라는데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숙모 귀를 물어뜯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. 그래서 이걸 딱 기사 읽으면서 저 옛날에 어디였지? 홍콩에서 무슨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홍콩에서 오는 기내에서 정말 이런 승객 난동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. 같은 일행이었는데 이제 어떤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홍콩을 간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하고 뭐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 귀를요? 타이슨인가? 갑자기 빵 터졌어. 아니 그래서 홍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그 어떤 감독님이 저한테 성추행을 하셔가지고 저 한국에 오자마자 저 사람 당장 신고해 해가지고 그분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일이었어요. 그 같이 출연하는 배우한테 아, 저 감독님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다. 막 와가지고 자꾸 막 부적절한 터치를 하시고 아, 되게 듣기 불쾌한 말을 자꾸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때 스물 간 넘었으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섭고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같은 방을 쓰던 언니한테 그거를 지금 어렵게 털어놨는데 그 언니가 그래? 미쳤네. 딱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 언니가 그 보드카 같은 거, 위스키 같은 걸 마시고 있었거든요. 그거 아시죠? 비행기에서 뭐 술 같은 거 마시면 정말 금방 취해요. 근데 이거를 위스키를 한 잔을 마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정신이 약간 필름이 끊길 정도가 된 것 같아. 그러더니 그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어린애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랬더니 그 감독님은 비행기에서 그 온갖 망신을 당하신 거잖아요. 그게 그 홍콩에서 오는 비행기는 또 미국행 비행기보다 그게 좀 좁았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크기니까 거기서 막 소리소리 지면서 언니가 막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가 나신 거예요. 화가 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저한테 막 달려오셔가지고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너 이제 연기 인생 끝인 줄 알아 하면서 막 소리소리 지르고 막 승무원들이 와서 막 제지를 하는데 막 옷을 하나 둘 막 벗으면서 난동을 피우신 거예요. 너무 무섭잖아요. 나는 진짜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화를 내도 내가 낼 사람이고 고소를 해도 내가 할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막 옷을 벗으면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. 너 이제 연기 인생 끝난 줄 알아.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. 이러면서 네가 뭔데 내 배우한테 그딴 얘기를 해. 이러면서 막 그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. 이 여배우랑 이 감독님이랑 조금 약간 썸 타는 그런 사이였던가 봐. 그래서 이 여배우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랑 썸 타는 남자가
나한테 추군덕댔다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난 거고, 이 감독님은 자기 그 감독이라는 지위가 있는데, 뭐 성추행을 했다느니 이 여배우와 약간 썸 타는 관계라든지 이런 게 발각이 되니까 그게 화가 나신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난동 부리면서 막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승무원들이 막 말리는데도 승무원들한테 욕하면서 막 나한테 욕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. 그 나는 거기서 뭐할수 없잖아요. 비행기에서 내가 뛰어내릴 수를 있어. 도망을 갈 수를 있어. 뭘할수 있어.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가만히 얌전히 이렇게 있다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때 아빠를 보자마자 저 사람 경찰서에 신고해! 라고 그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, 사건이.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 기내 난동 사건을 읽으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